개구리 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뚜껑 캡이라고 하는 모낭을 이식했을 때 생기는 건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카페에 질문을 주셨는데 요새 요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커뮤니티나 어떤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얘기가 도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카페 이렇게 하우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비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링크를 주셨는데 여기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식 부위에 개구리알처럼 생겨야 이식이 잘 된 건지요? 그리고 식모기 및 슬립방식 모두 아래와 같이 개구리알이 생기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둘 다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생길 수 있는데 개구리알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식한 모발이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식되는 모낭이 이제 비절개로 채취할 경우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통형의 이제 드릴 같은 걸로 모발을 파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발이 붙어 있는 밑에 있는 조직이고요. 여기다 조직이고 위에가 이제 피부예요. 피부. 근데 우리가 절개 형태로 모발을 할 때 혹은 이제 모발을 비절개로 채취하는데 다듬으면 요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뜯어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슬릿 방식은 모발에 구멍을 뚫고 모발을 잡아서 그대로 뿌리부터 밑으로 밀어넣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식을 많이 하죠. 비절개로 이식을 할 때. 근데 혹은 절개 수술할 때 혹은 비절개 수술인데 식모기를 사용할 때는 끝을 이렇게 좀 잘라내서 이식을 하면 좀 더 편해요. 이식할 때 뚜껑이 끼는 것보다는 뚜껑이 없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하지만 조직을 한 번 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좋은 점이죠. 모발 손상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식을 하면은 뚜껑이 바깥에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냥 점으로 보이죠. 피부 조직이 적으니까 그냥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 뚜껑을 만들면서 이식을 하면은 개구리알이 되는 거고요. 개구리알. 뚜껑을 안 만들고 이식을 하면 그냥 점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개구리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뚜껑 캡이라고 하는 우리 스킨 캡, 피부 뚜껑이 달린 모낭을 이식했을 때 생기는 건데 이게 피부 뚜껑을 달고 안 달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수술 방식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는 거지 무조건 이게 있다고 좋고 없다고 안 좋고 반대도 아니고 없다고 좋고 있다고 안 좋고도 아닙니다. 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다듬어내면 이식할 때 좀 편하거든요. 좀 더 편하게 이식할 수 있어서 좋다. 안 다듬는 분은 모발 조직을 좀 더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이식할 수 있고 뭐 조직을 좀 더 많이 붙여서 이식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관점으로 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